오늘 제가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초겨울 느낌이 많이 나죠. 이제 너무 많이 좀 추워진 것 같은데, 이럴 때또 입을 옷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옷장도 좀 털고, 또 신상도 함께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벨트하고 이렇게 블랙 팬츠들 많이 갖고 계시죠? 이 블랙 팬츠를 코디를 해봤고요.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블랙 부츠, 앵글 부츠까지 신어줬어요. 그럼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이는 느낌을 주려고. 그리고 요 바지는 제가 자라에서 세일 때 구매한 건데, 진짜 진짜 잘 입었어요. 요즘에는 뭐 바지가 다 하이웨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하이웨스트 이런 블랙 팬츠, 조금 와이드 팬츠가 부담스럽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요런 기장에, 발목까지 오는 요런 기장에 블랙 팬츠 있으시면 여기저기 매치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애장하는 에버랜 이 화이트 셔츠를 입어줬습니다. 레이어드를 해줬어요. 이렇게 블랙 레이어드를 요 안에 립 원단이 되어 있는데, 요건 슬리브리스예요. 그래서 여기 팔까지는 좀 두툼하게 되지는 않고, 이렇게 레이어드 핸드메이드 코트를 입어줬습니다. 제가 요 핸드메이드 코트는 좀 구매한 지 오래된 코트예요. 베이지과 카멜의 중간 톤의 컬러이고요. 이건 핸드메이드 울 100%입니다. 핸드메이드 코트가 좀 가볍고 해서 저는 핸드메이드 코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군더더기 없이 막 이것저것 레이어드 하지 않고, 안에는 이렇게 화이트 셔츠와 블랙 이렇게 레이어드 해주고요. 이렇게 코트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블랙 가방까지 들어주면 오피스 룩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테드 블랙이라는 브랜드이고요. 이렇게 가방을 함께 매치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요렇게 베스트예요. 니트 베스트인데, 요건 H&M에서 구매한 베스트, 이런 원단, 스웨트 원단이고요. 가격은 제가 19불 99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 레이어드 해서 입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꺼내서 입으셔도 되고, 요거는 좀더 긴데, 제가 약간 접어줬어요. 이렇게 레이어드 해서 입으셔도 되고, 한쪽만 이렇게 나오게 입으셔도 되고, 안으로 넣어서 빼서 입으셔도 됩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다 잠글 필요가 없이요. 약간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레이 컬러의 울 코트를 한번 입어봤어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실 때 레이어드한 거 보여도 예쁘고요. 딱 그레이, 화이트 세 가지 컬러로만 코디를 했습니다. 신발까지 블랙으로 해줬고요. 신발은 여러분들 운동화를 신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좀 타이트한 레깅스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코트를 입을 거니까 자켓을 입으려고 아래는 좀 타이트하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니트를 레이어드 해서 한번 입어봤고요. 이것도 똑같이 약간 접어주면 좀더더 많이 보여주실 수도 있고, 또 조금만 보여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도 조금 슬림하지 않고 위아래가 다 이렇게 봉봉하고 오버사이즈를 입으면 좀 자칫하면 제가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래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과감하게 부츠랑 입어줬고요. 아직은 완전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고 자켓을 입어줬습니다. 아직까지 자켓을 떠나보내기 쉽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따뜻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구매한 지한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없는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이렇게 비슷한 제품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요 부츠를 신었는데요. 진짜 편하고 적당한 굽이 있기 때문에 다리도 좀 날씬하게 보여줍니다. 요즘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부츠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치하면 어디든 좀잘 어울릴 것 같다 싶어서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핏블랙 모자를 써줬어요. 이렇게 또 하면 캐주얼한 느낌도 있잖아요. 너무 잘 차려입은 느낌보다는 좀 꾸안꾸 그런 느낌이 좋잖아요. 그래서 또 무심한 듯또 이렇게 또 볼캡을 좀 써줘봤습니다. 도 이렇게 레이어드 많이 하면 따뜻하게 입으실 수가 있으니까 자켓 덕후님들 너무 빨리 집어넣지 마시고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정말 즐겨하는 요 귀걸이. 요거는 아나루이자라는 밴드에서 제가 협찬을 받은 귀걸인데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요 브라운 톤의 이 스웨러는요, H&M에서 작년에 제가 구매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제가 요 스웨러 원피스를 입어줬어요. 기장이 은근히 기네요. 이게 키가 제가 163인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좀더 내려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길지만, 또 겨울에는 엄청 따뜻할 것 같아요. 핫을 입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따뜻합니다. 이렇게 뉴트럴 톤으로 코디를 해봤고요. 여러분, 저 여기 LA 아직 이렇게 안 추운데? 이렇게 목도리, 이중으로 하는 목도리 아시죠? 두 바퀴 돌려가지고 요 목도리를 이렇게 포인트로 해줬어요. 또 이렇게 매치를 해줘봤어요. 다음은 여러분, 제가 H&M에서 구매한 후드티고요. 안에는 기모로 되어 있어요.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따뜻하고 색감도 예쁘고요. 좀 레이어드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해봤고요. 안에는 이렇게 조거 팬츠입니다. 이렇게 일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허리가 굉장히 편하고 이거는 하이웨스트예요. 근데 제가 이 팬츠를 입자마자 조거 팬츠가 이렇게 핏이 좋지?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조거 팬츠를 안 입었던 이유가 핏이 이상하고 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는 원단 자체가 스트레치가 없어요. 근데 또 입으면 불편하지는 않은.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스트레치가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후질근한 느낌. 계속 입으면 되게 후질근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요 바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단이 약간 립 같은 그런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츠랑 신어주니까 엄청 캐주얼하고 라운지 웨어. 조금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친구들 만나도 되고요. 또 이렇게 저는 구찌 백팩을 매줘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코디를 하시고 이제 추우면 여러분들 추우시면 이렇게 블랙 자켓 입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보온도 되고요. 요 안에 더 춥다 이러면 이렇게 안에다가 하나 더 입으시면 지금 요때 딱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편하고 뭔가 활동적인 그런 느낌? 친구네 집에 가서 놀자 그럼 오케이 바로 갈수 있는 요것만 딱 벗어주면 진짜 바로 이렇게 라운지 웨어로 변하기 때문에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또 그레이 컬러의 자켓을 코트를 한번 입어줬는데 안에 그레이 톤끼리 돼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레이 컬러 울 코트랑도 매치를 해줘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H&M에서 자켓 구매한 거 하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자켓 같이 입어줬어요. 원단이 굉장히 엄청 따뜻하고 되게 톡톡하고 약간 퍽퍽한 감도 있지만 좀 안정감 있게 핏을 좀 살려주는 그런 원단입니다. 저 이렇게 그레이 색깔 비니랑 같이 써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입었던 그대로 이 조거 팬츠에 부츠 신어줬습니다. 이렇게 코디를 해봤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목걸이는 어디지? 엘르벌리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한테 꿀팁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기 회사에서 제가 요거 샘플 세일 때 샀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샘플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텍스도 하나도 안 붙이고 그냥 25불에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두 개를 목걸이를 구매를 했는데 나쁘지 않았고요. 여기서 광고를 할때 물에 넣어도 괜찮다고 막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목걸이를 같이 해줬고요. 이렇게 가방 매주고, 이렇게 자켓. 옆에 사이드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손 집어넣고 이렇게 할때 정말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59불 99에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컨셔스 라인입니다. H&M이고요. 그리고 비니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구매한 비니고요. 컬러는 약간 차콜 그런 컬러입니다. 안에는 블랙 탑, 립 원단으로 되어 있는 목 콜라를 입어줬습니다. 찍다 보니까 엄청 더워가지고 지금 헥헥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하루 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바이바이!